짠. 안녕하세요, 원해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장정의 마무리 3, 4위전과 결승전을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초정밀 축구 시뮬레이터 버추어 스트라이커 2 버전 2000.1 3, 4위전 결과와 결승전 우승국에 대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3, 4위전부터 가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 대 모로코. 아, 두팀다그 많은 저 승부차기 끝에 올라와서 지금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에게 져서 3, 4위전에서 붙었는데요. 두팀다 피로도가 상당할 텐데, 뭐, 3, 4위전 전에는 휴식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 멋진 경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두 팀이 승부차기로 가서 승부차기에 진짜, 누가 제일 승부차기의 왕이냐를 가리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3, 4위전은 뭐 하나 덤으로 더한 경기 하는 느낌이니까 열심히도 해주길 바라고. 아, 말씀드리는 순간 모드리치의 슛 막아내고요. 아무래도 이 모로코가 그 마지막 한 방이 좀 부족해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결정력 자체는 크로아티아에 더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 프리킥이 들어가면서 크로아티아가 1대0 앞서갑니다. 아, 여기서 더 몰아치나요? 역시 3, 4위전이니까 좀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 위주의 게임보다는 모로코도 이제 몰아치겠죠? 근데 수비가 거세고요. 자, 앞에 동료 없습니다. 모로코가 지금 아프리카, 아, 영리한 태클로 끊어냈고요. 모로코가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그 최고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 4위를 확보해 놓은 상태죠. 말씀드리는 순간 올리지 못하고 수비에 막힙니다. 난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립니다. 아, 머리에 닿지 않았고요. 스로인. 다시 올리고요. 이게 막아냅니다. 3, 4위전에 걸맞는 지금 게임이 되고 있고요. 아, 이거를 선방합니다. 슈퍼 세이브, 팀을 구해냈어요. 아, 하지만 계속 두드리니까 결국엔 열렸고요. 1대1,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이대로 가다가 얘네 진짜 저 승부차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반칙으로 끊어냈고요. 위험한 곳에서 머리에 닿지 않습니다. 넘어가 버렸고 전반 마무리됩니다. 1대1. 자, 후반 시작합니다. 후반전에 결국에 지금 후반에 먼저 앞서 나가게 되는 팀이 당연한 얘기지만 뭐 훨씬 유리해지겠죠. 3위와 4위의 그 상금이 그래도 꽤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고국의 영광을 위해서 양국이 지금 마지막 힘을 내고 있어요. 후반 초반의 분위기는 모로코가 굉장히 좋아요. 패스미스. 자, 흐름이 넘어왔고요. 걷어냅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공격 계속되고요. 여기서 아, 다시 걷어냅니다. 역시 수비가 견고합니다. 양팀 다. 뭔가 이 강팀들을 계속해서 상대해 왔기 때문에 수비 위주로 게임을 해오던 팀들이기 때문에 지금 양팀 다 수비가 만만치 않아요. 변변한 슈팅이 나오고 있지 않은 후반전인데요. 중원에서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뺏고 뺏기고를 반복하다가 아, 패스미스가 또 났고요. 여기서 아, 방금 패스 한 번이 이어졌으면 슈팅까지 갔을 텐데. 전반에도 헤딩골을 넣은
그 모로코기 때문에 지금 크로스 상황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칙은 크게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걷어냅니다. 이렇게 전후반 마무리됩니다. 결국에는 승부차기까지 간다는 시뮬레이터의 예측이고요.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커 골, 모로코 키커 막아냅니다. 크로아티아가 앞서가고요. 역시 크로아티아의 키퍼가 지금 그 승부차기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막아냈잖아요. 이번에도 한번 자신의 나라를 캐리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커까지 넣고요. 이거 막으면 이겨요. 이거 넣으면 이깁니다. 아, 여기서 모로코 키퍼가 해내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부터 넣고 막으면 이깁니다. 자, 여섯 번째 키커 넣고요. 모로코 넣습니다. 방향은 맞았는데 여기서 막히네요. 아, 결정됐습니다. 모로코 3위, 크로아티아 4위 결정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대망의 결승전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 경기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신과 그 인간계 최강 음바페의 대결이 가장 주목이 되는데요. 양 팀 다 스쿼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은 뭐 메시의 뭐 원맨 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원맨이 너무 세요. 그래서 메시의 춤을 말씀드리는 순간 벌써 한 골이 들어갑니다. 아르헨티나가 앞서갑니다. 근데 뭐 한 골 리드하는 상황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는 양 팀이기 때문에 뭐 워낙에 공격력이 좋고 결정력으로 따지면 뭐 아무래도 다른 대륙들에 비해서 남미와 유럽이 한 수 위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충분히 전반 초반 상황에서도 결승전에 어울리는 경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패스, 영리하게 파울로 끊어냅니다. 자, 프랑스의 공격. 옵사이드네요. 이거 옵사이드가 있는 게임이었어? 굉장한 시뮬레이터입니다. 옵사이드 걸리는 거 처음 봤어요. 네, 프리킥. 여기서 헤딩 걷어냅니다. 자, 역습 가야죠. 빠르게 가야 됩니다. 아트사커 수비 없고요. 여기서 한번 접습니다. 중원으로. 패스가 늦었어요. 근데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 이어갑니다. 여기서 올리고 공격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프랑스의 공격 치열합니다. 아르헨티나 뺏기고요. 자, 오른쪽 뺏깁니다. 계속해서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전반 끝납니다. 아르헨티나가 선취 득점 상황에서 끝이 났고요.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1대0 상황. 과연 프랑스가 시원하게 한 골 넣고 팽팽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거리 슛. 아니죠, 박스 안에서 썼죠. 막았어요. 태클로 막아낸 거 흘러들어가지고 슛까지 연결되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프랑스 공격 이어나갑니다. 왼쪽으로 줬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수비 없습니다. 공격도 없었고요. 아르헨티나의 역습. 패스미스. 받아냅니다.
지금 선수들의 얼굴과 이름은 프라이버시상 다 가려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달리고 있는데 아, 이런 그 자기 진영에서의 수비를 할 때 이렇게 좀 위험하게 짧은 패스로 하기보다는 너무 밀집해 있을 때는 그 길게 걷어내는 게 더 안전한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걷어냅니다. 받았고 이 상황에서 역습 달려가서 잡았고요. 뺏깁니다. 다시 뺏지 못하고 프랑스의 공격 이어집니다. 아, 힙패스 좋지 않았어요. 다행히 슛 쏘는 것까지는 저지했는데 이 상황에서 네, 키퍼 세이브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로스타임인데 경기 끝납니다.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결승전에서 1-0으로 잡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컵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메시 축하해요. 자, 이렇게 초정밀 시뮬레이터가 아르헨티나 1위, 프랑스 2위, 모로코 3위, 크로아티아 4위로 예측했습니다. 과연 진짜 결과는 어떻게 될지 결과를 확인하시죠.